인쇄물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37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문서를 열어봤더니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얘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어차피 필기시험에 물어보겠지만 여기 있는 매크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매크로 보안이 제외시키겠다 대신에 알림은 표시해주겠다라는 이 기능에 의해서 해준 거거든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셨다가 꼭그 체크하셔야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하고 나서 눌러볼 거 아닙니까? 실행을. 그때 매크로가 작동이 돼요.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겠다. 그 체크 안 하고 그냥 작업하다가 매크로를 확인하려고 클릭해보면 에러가 나요. 매크로는 분명히 정확히 작성이 됐는데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장하고 껐다가 다시 불러와서 그 메시지를 해제하고 다시 실행해 봐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작업 3번에 가시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홈에 가서 복사, 그리고 B2에다 놓고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죠. 그렇죠?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연결된 그림이라는 거로 붙이게 하면 되죠. 연결된 그림. 예. 여기 좀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집어넣어주면 얘도 색깔이 들어가고 여기다 빨갛게 칠하면 빨갛게 칠해진다는 얘기죠. 얘는 분명히 그림입니다. 얘는 그림이에요. 얘는 그림인데 원본의 내용이 바뀌면 따라 바뀌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보시다시피 복사한 이후에 연결된 그림으로 붙이기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연결된 그림, 연결하여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는 항목이 아니라 연결된 그림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2010으로 가면서. 2007은 우리 책처럼 나와 있는 거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계산 작업 볼까요? 연체료를 계산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체료를 계산하나 볼까요?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 곱하기 100. 하루에 100원인가 보죠? 반납일이 시작이고, 반납일이 작은 날짜고, 예정일이 작은 날짜고, 반납일이 큰 날짜죠? 그럼 데이트 360 쓰면 되겠네. 예, 는. 데이트 360 괄호 열고 반납 예정일 컴마 반납일. 그럼 거기에 며칠 연체된 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다가 곱하기 얼마? 100원씩. 네. 자, 문제 1번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 그래서 연체된 금액에다가 100원씩을 곱하래요. 연체료가 이렇게 된대, 연체료가. 데이스 360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요게 반납 예정일이죠? 반납 예정일. 요 뒤에 거는 뭐다? 반납일이죠. 날짜와 연관된 함수에서는 반드시 작은 날짜가 앞에 가고 큰 날짜가 뒤로 갑니다. 예. 네. 이거 문제 헷갈리는 거예요. 초보자들 헤맬 수 있어요. 문제 잘 만들었어요. 데이트는 괄호 열고 년월 일이 들어가야 되고,
워크데이는 뭐예요? 시작하는 날짜, 컴마, 며칠. 그렇죠? 여기는 날짜가 두 개잖아요. 대여일이 있고 반납 예정일이 있는데 이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틀 더 연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틀. 연체된 금액에서 100원씩 곱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함수를 써야 되는데, 데이트 함수는 연월일로 써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워크데이는 아까 그랬잖아요. 며칠서부터 며칠간 일해라 이거잖아요. 날짜, 컴마, 기간. 여기는 날짜는 있는데 기간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데이트 360밖에 없어요. 데이트 360은 날짜,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그럼 이 문제는 답이 해결되는 거죠. 두 번째. 필기 문제, 실기 문제, 면접 점수에 각각 70점 이상이면서 합이 250 이상이 된대.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눈 if. 엔드 필기가 얼마? 70 이상이어야 되고 실기가 70 이상이어야 되고 면접도 70 이상이어야 되고 합계는 250 이상이 되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 진급이고 아니면 뭐다? 공백이래요. 이렇게 처리하라 했거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필기 점수는 뭐다? I의 3. 얘는 J의 3. 면접은 K의 3. 그다음에 합계는 sum I3부터 K의 3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공백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필기, 실기, 면접이 있는데 일단 세 과목 다 70점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합계가 250. 그러면 이 사람은 69점 때문에 떨어지겠네 뭐.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아, 이 사람 안타깝다. 점수 잘 받았는데. 예. 얘는 뭐죠? 문제 3번은 상자가 몇이고 나머지가 몇 개라는 걸 표시하래요. 몇 상자, 가로 열고 남은 개수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는 C의 15번째 나누기 D의 15번째를 하면 얼마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앞에다가 INT를 취해주면 이게 이제 상자 쓰고 이게 상자 쓰고 예. 그다음에 는 MOD C15번째 컴마 D15번째 쓰면 이게 뭐다? 나머지 수가 되고 섞어야죠. 그렇죠? 여기다 놓고 앰퍼센드 따옴표 열고 괄호 열고 앰퍼센드 그다음에 나머지 수 앰퍼센드 괄호 닫고 이렇게 제 일부러 앰퍼센드 사이사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그러니까는 요거는 몇 상자 그리고 괄호 열고 나머지 수 그리고 괄호 닫고 말 붙이는 거니까 말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죠. 다시 보시면은 아까 수령액 계산하는 거 기본급하고 직위수당하고 가족수당은 어디 썼냐면 이 가족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직위수당이 같은 참조 영역에 있으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더해가지고 뭐랑 가족수당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기본급이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직위수당이니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더하고 가족수당에 있는 제15번째를 더해주면 그게 수령액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if 함수는 지금까지 허건을 많이 나왔었어요. 딱네 사람만 출전했다 그러면 1, 2, 3, 4를 매겨주면 되지만 100팀이 출연하고 이렇게 했을 때 3, 4등까지는 주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려니까 초수 다음에 콤마 해서 빈칸 빈칸을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if 에라 얘를 이상이 없이 실행이 되면 에라가 없이 실행이 되면 끝나는데 에라가 나면 if 에라에 의해서 빈칸을 처리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1, 2, 3, 4등만 나오고 나머지는 빈칸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뭐 시나리오하고 데이터 통합하고는 뭐 매번 했던 문제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질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